안녕하십니까. 강남종로학원 교대관 부원장입니다. 강남종로학원 교대관에서 진행하는 고등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종로학원 교대관은 N수생을 위한 재수종합관과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고등관으로 구성된 대학입시종합교육기관으로 학교 내신, 수능 대비, 입시 컨설팅 등 대학입시에 필요한 모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종로학원 교대관은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명문학교인 반포구, 상문고, 서울고, 서초고, 양재고 등 학생들이 학교 내신 대비와 수능 준비를 위해 본원의 고등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종로학원 교대관 고등부에서는 종로학원 전문 강사진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논술 등 대학 입시에 필요한 단과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학교 내신 및 수능 대비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고 1, 2학생들을 위한 각 과목별 단과 강좌는 평상시에는 고등과정의 기본 개념 학습을 기본으로 학교 시험 기간에는 시험 전약한 달간 학교별로 내신 대비 강좌가 진행되어 학교 내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3 강좌의 경우 대학 입시를 위해 각 과목별로 개념의 완벽한 정리와 기출문제, 유사문제, 변형문제, 고난도 문제의 문제풀이를 통해 수능 만점을 위한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강좌는 학년별로 구성되어 필요한 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시간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는 자습실을 개방하여 학습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 기간 중에는 여름방학 단기 특강, 겨울방학 윈터스쿨 프로그램이 개설됩니다. 다음은 각 과목별 강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 강좌입니다. 국어 강좌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따른 교재 활용과 더불어 정규 수업 이외에 별도의 클리닉 수업으로 개인별 맞춤 학습이 제공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어휘 테스트, 독서 테스트, 미니 모의고사 등 많은 실전 문제를 통해 수능의 적응력을 높이고 내신 대비 기간 학교별 기출, 유사, 예상 문제와 함께 별도의 과제집, 직전 대비 자료들을 통해 완벽한 내신 대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강좌입니다. 학년별 수업 진행 과정을 보면 고 1, 2의 경우 겨울방학 기간에는 다가오는 진급학년의 기초 개념을 확립하고 3월부터 7월의 1학기 과정에서는 내신과 수능에 대한 기본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8월부터 11월의 2학기 과정에서는 심화 및 총정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3 강좌는 겨울방학 기간에는 기출문제 학습과 분석을 통해 본인의 학습의 위치를 파악하고 1학기 과정에서는 6월 모평을 대비하여 지문 분석 훈련을, 2학기 과정에서는 9월 모평 대비와 함께 본인의 약점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파이널 과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학습하면서 실전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어 강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 1회 4시간 수업이 기본이며 기본 수업과 함께 상시 클리닉 수업이 진행됩니다. 고1 강좌는 토요일, 고2는 화요일, 고3은 수금토에 수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학 강좌는 공통 수업 교재와 함께 개인별 수준에 따른 개별 교재 및 개별 과제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출 문제와 유사 문제를 통해 영역별 기본 문제 해결 및 고난도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국어 강좌와 함께 수학 강좌도 내신 대비 기간, 학교별, 수준별 수업 구성으로 완벽한 내신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 수업 진행 과정을 보면 고 1, 2의 경우 학년에 맞는 기본 과정을 진행하면서 학교 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3 강좌는 총 4개 학기로 구성하여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 1, 2를 기본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1학기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기출 문제를 통해 3점 문항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4점 문항으로 확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2학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 킬러 문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과정인 10월부터 수능 전까지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학습하면서 실전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 강좌 수업 시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 2회 8시간 수업이 기본이며, 고3의 경우 수 1, 2를 기본으로 선택 영역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1 강좌는 월, 목, 고2는 수, 토,
고3은 화토일에 수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 강좌입니다. 영어 강좌도 타 과목 강좌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는 연습과제 부여로 빠른 시간 안에 실력 향상을 가능케 합니다. 다양한 지문과 기출문제, 유사문제를 통한 독해 능력 및 어휘 능력 향상과 함께 문법이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내신 대비 기간에는 학교별, 교과서별 수업과 함께 추가 클리닉을 통해 완벽한 내신 대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 강좌의 학년별 수업 진행 과정은 고1, 2 강좌는 내신 대비를 중점으로 문법,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진행되고 고3 강좌는 타 과목 강좌와 동일하게 총 4개 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리딩 스킬 강좌와 문법 강좌로 영어 영역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고 1학기 과정에서는 기출문제를 통해 유형별, 난도별 문제 해결을, 2학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지문과 문제를 통해 독해 능력 및 고난도 변형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파이널 과정에서는 다양한 출제원의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주 1회 4시간 수업이 기본이며 내신 대비 기간에는 추가 클리닉 수업이 있습니다. 고1 강좌는 화요일 또는 토요일, 고2는 월요일, 고3은 목요일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탐구 영역 중 과학 강좌입니다. 과학 강좌는 최신 수능을 반영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수능 실력을 향상시키는 강좌입니다. 과학 강좌 역시 내신 대비 기간 학교별 기출, 유사, 예상 문제 연습과 함께 시험 범위 집중 개념 정리를 통해 내신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방학 기간에는 과목별, 단원별, 단기 특강을 통해 개인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 수업 진행 과정을 보면 고1, 2의 경우 겨울방학 기간에는 다가오는 진급학년의 기초 개념을 확립하고 3월부터 7월의 1학기 과정에서는 내신과 수능에 대한 기본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8월부터 11월의 2학기 과정에서는 심화 및 총정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3 강좌는 겨울방학 기간 중 기출문제 학습과 분석을 통해 본인의 학습 위치를 파악하고 1학기 과정에서는 EBS, O2, 자체 교재 등을 바탕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2학기 과정에서는 실전 수능에 대비하는 총정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파이널에서는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통해 실전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수업 시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1은 통합과학 강좌로 토요일에, 고2는 생명과학 1, 화학 1 강좌가 목요일에 개설되어 있고 고3은 수능화학 1, 2는 월요일, 수능지구과학 1, 수능생명과학 1 강좌는 일요일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특강은 종로학원 논술연구소 전문 강사진이 진행하는 강의로 주제 강의, 제시문 추론 연습, 답안 작성의 패턴 연습에 대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의 답안에 대하여 1대1 대면 첨삭이 진행됩니다. 기간별로 1월부터 4월에는 주제별 특강, 5월부터 6월에는 유형별 특강, 7월부터 8월에는 논구술 특강, 9월부터 11월에는 수시 파이널 특강 및 대학별 면접 특강, 12월부터 1월에는 정식 컨설팅 및 예비 고2, 3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강남 종로학원 교대관에서 진행하는 고등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강남 종로학원 교대관의 열정적인 강사들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노력이 학생들의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심히 학습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